비로소 비로소 새콤달콤 성경동화 두근두근 놀라와 우리 주님 하시는 일 와우 와우 우두와루 함께 가요 와우 와우 성경동화 속으로 함께 떠나요 예! 토담아, 토담아, 너 왜 우니? 우리 할머니가 밭에서 당근을 깨는데 그만 말 아저씨가 우리 할머니 뒷발로 뻥 차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대. 우와, 내가 우리 할머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토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해. 기도?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할머니의 병도 낫게 주실 거야. 우리 할머니가 병원에서 지금 입원까지 했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할머니 고쳐주냐 말이야. 아, 도나마, 도순이의 말이 맞단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할머니가 얼마나 아픈지, 도나미의 마음이 어떻게 많이 생겼는지 다 알고 계셔. 그래서요? 그래서 도나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할머니의 병도 낫게 해줄 뿐만 아니라 도나미의 마음도 위로해주신단다. 어때? 내 말이 맞지? 자, 그러면 내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 테니까 그 이야기 속에서 바로 기도로에 대해서 한 것을 이야기해 준단다. 어떤 내용인데요? 잘 한번 들어봐라. 자, 그러면 시작할게. 어려울 때는 기도해야.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온 뒤에 부모님들이 보고 싶었어요. 내가 형에게 쫓겨 이곳에 온 지 20년이 흘렀구나. 나에게는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이렇게 많은 자녀들도 있지만 난 행복하지가 않아. 어머님이 보고 싶어. 아버님이 보고 싶다고. 그래,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는 거야. 야곱은 두 아내와 11 자녀를 데리고 고향으로 오기 시작하였어요. 그런데 바로 자기가 속인 형 에서가 바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가 오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답니다. 뭐라고? 형님 지금 나에게 오고 있다고? 나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오고 있다고? 어쩌면 좋지? 어쩌면 좋아? 야곱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의 형 에서가 저를 죽이러 오고 있답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하나님 많게시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죽게 되었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그러나 바로 형 에서가 점점 가까이 와 이제는 바로 근처에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무엇이라고? 형이 근처에 있다고? 그렇다면 우리 가족들 다 잡아 죽일 텐데. 안 되겠다. 여보, 얘들아,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너들어서 강을 건너가거라. 아니 왜요? 아버지 같이 가세요. 아니다, 너희들 먼저 건너가거라. 난 여기서 할 일이 있다. 야곱은 두 아내와 11 자녀를 강 건너 보낸 후에 그는 그 자리에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야곱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앞에 누군가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낸 천사였답니다. 야곱은 그를 꼭 잡았어요.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건 놔라. 안 돼요. 이건 놔라.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이거 노래니까 안 돼요. 바로 야곱의 허벅지를 내리치는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놔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나는 가야 된다. 안 돼요. 살 축복해 주세요. 놔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야곱의 간절함에 그 천사도 감동을 받는 것 같았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 너는 다시는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넌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야.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바로 하나님과 겨누어서 이겼다는 뜻이다. 됐다. 이제 됐어.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야. 하나님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야. 하나님 너를 함께 하실 것이니 안심해라. 야곱은 절뚝절뚝거리며 바로 형이 오고 있다는 곳으로 나가기 시작하였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괜찮다. 여보, 괜찮아. 자기 형님 오고 계세요. 어, 형님. 형님. 아우야. 형님.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무슨 일이야? 다 지나간 일인데. 형님, 저의 절을 받으세요. 야곱은 형님에게 절을 합니다. 일어나라. 형님, 제가 갖고 온 선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 아내고 제 자식들입니다. 어, 그래.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구나. 형님. 형님. 그래. 야곱, 우리 이제 사이좋게 지내도록 하자. 네? 형님, 정말입니까? 형님! 아우. 야곱은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었고 바로 고향에 돌아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얘들아, 잘 들었니? 네, 잘 들었어요. 저도 야곱처럼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그래. 야, 도나미가 훌륭해졌는걸? 저도 도나미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오, 그래? 도나미는 도순이처럼 좋은 친구를 두어서 참 좋겠는걸? 너희들도 이제는 야곱처럼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해 주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축복해 줄 거야. 저요? 정말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그래. 기도는 힘들 때나 외로울 때나 공부할 때나 언제든지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기도를 다 들어주신단다. 자, 우리 새콤닷컴 성경 동화를 본 어린이도 아시겠죠? 우리 두 친구들처럼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두 친구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또 만날까? 자, 안녕! 안녕! 눈으로 쏙 귀로 쏙 새콤달콤 성경도